설교를 내일 할 거냐고. 그래서 설교를 내일 하게 되었다고. Then did you prepare your sermon? 아, 또 그것도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일주일 내내 묵상했다고. 이제 그분이 옆에 계신 동안에 그 컴퓨터를 꺼내가지고서 막 두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자판이 이제 그 한글 자판을 쓰잖아요. 쭉 쓰고 있으니까 쭉 들여다보시더니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할아버지가 왜 너희 피플들은 우리보다 훨씬 낫대요. 그래서 What do you mean by saying that?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우린 영어밖에 못하는데 너희는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다 하지 않느냐. 어,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우리를 낮게 여기는 아주 높이 생각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 설교를 하냐고 그래서 세 번씩 하는데 어떤 땐 한 5, 6주 만에 네 번을 할 때도 있다고. 내일 너가 피곤하겠다고. 잘하기를 바라겠다고. 그래서 How old are you? 그래요. 너무 관심을 보이시면서 그 짐 하나 들어준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닐 텐데 How old are you? 그래서 Well, I'm over 60. 그랬더니 우와! Surprising! You look like just 45. 아, 그래서 영맨 또 시작했어요. 아, 그게 얼마나 기분이 괜찮은지. 한국 사람들도 그러지만 이 미국 분이 특히 이 할아버지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게 생겼더라고요. You look like 45. 그러면서 제가 컴퓨터를 치고 있으니까 불이 어둡지 않냐고. 또 그 키로 저는 일어나서 쳐야 되는데 그분은 앉은 자리에서 통 누르니까. 여러분, 제가 그분을 보면서 오늘 이 구절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청년 때 몹쓸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 그토록 자기한테 와서 간호해 주던 영 널스가 있었는데 그날 그때 그분이 날 돌봐주면서 내 병도 고쳐주고 내 일생도 동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라고. 예. 그 널스하고 결혼해서 평생을 살고 그 널스가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대요. 그래서 ever since then we've been living together with the Lord Jesus Christ. 주님과 함께 이때까지 살아왔다고. 역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거기 성령이 기꺼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허영이 추방된 곳에 성령은 오히려 더 오셔서 넘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너 자신보다 남들을 낮게 여기고 남들을 낮게 여기고 그래요. 이 교회가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허영이 없어지면 다 나보다 남들을 낮게 여기죠. 베드로서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 자신이 같이 사도의 직분인데 열심히 선교사로 복음 전파하는데 저 3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여기 베드로 입장에서 수석 제자입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베드로 그러면 누구든지 주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수석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입에서 나중 사도가 된 바울을 두고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대로 너에게 이미 많은 편지를 쓰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쓰고 있는 서신보다 훨씬 더 많은 주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써서 너에게 주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지혜를 넘치도록 쓰고 있는 바울, 나보다 낮게 이미 초대교회 때 사도들조차도 서로를 더 높게 낮게 여기는 그 모습. 제 형님도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훨씬 저보다 늦게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일주일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그분이 저보다 5년이 위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를 대해주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너한테는 정말 은사를 주셨다. 따라갈 수 없는 뭐 그런 걸 주셨다. 와, 참 내가 보기에도 동생이지만 감탄한다. 항상 그러세요. 그리고 어딜 가시면 이제는 목사님들이 모인 사회에서 꼭 제 형님을 소개할 때 저 캘리포니아 베델교회 손인식 목사님의 형인 손영식 목사님. 그분 입장에서는 사실 편한 게 아니라고요. 대개 누구누구의 동생하고 소개하면 차라리 괜찮지. 이 이름난 손 목사, 손인식 목사의 형 누구를, 그게 뭐 그렇게 좋을 일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시고 허영기가 없어요. 항상 검소하고 집안에서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성도들 속에 하나됨의 영 묶여지는 일을 언제나 허용이 없는 검소함으로 하니까 그 교회가 개척한 지 10년도 안 돼서 벌써 성인만 600명 이상이 모여드는 교회로 부흥하고 있어요. 그분을 닮아서 저도 이렇게 허영기가 없어요. 아멘 좀 해주시기를 바라지만은, 예. 그것도 허영이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또 하나, 그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너희를 훈련시킨 나 바울의 기쁨도 되어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이죠. 허영을 추방하는 길은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나 이게 참 쉽진 않은데 하면 되는 바로 그 길에 허영 추방됩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똑똑하고 잘나고 위대하시고 잘 갖춘 분들이 계시더라도 허영만 없으면 누구든지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배려하다고 여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일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이 됐는데 things, business, 아니면 affairs, 뭐 여러 가지들이 될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interest라는 말을 썼어요. 예. interest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어떤 형편, 필요, 이해, 그들의 마음, 씀씀이, 그것들, 그 interest of others를 너희가 너희 일만 가지고 중심을 하지 말고 남들을 그렇게 돌아보아주라. 남들의 일들도 돌아보아주라. 그것이 허영을 추방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허영스러울 때는요, 그 자체 특성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과시입니다. 남들은 아예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 이게 허영의 특성이에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 환상에 빠져있죠. 허영스러움이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들의 아픔, 고생, 고충, 눈물, 상처 눈에 보이질 않아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땐 가정에서 보면 그 가정의 그 부인 한 분이 아주 허영기가 있는 분이 계셔서 가만히 보면 그 남편 속에 마음에 흐르고 있는 눈물도 그 부인이 몰라요. 너무 자기에 취해서 허영. 그 자라나고 있는 티네이지들 아들, 딸들의 속에서 무슨 고통과 고독이 있는지도 아예 몰라요. 무관심해. 그러나 오순절 이 초대 성도들 얼마나 인간이 갖고 있는 허영을 다 성령이 추방해버리시니까 그 다음에 남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남들의 눈물 흘리는 마음속에 소리가 들립니다. 남의 아픔에 삐걱거리는 신음이 들려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곳에서마다 남을 먹여주고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떡을 떼고 모이는 데 데려오고 힘을 쓰고 복음으로 살려내주고 남들의 인터레스트를 돌아보아주라. 그것이 허영이 추방되고 벗겨지는 길입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사랑의 타충이 있고 거기에 부흥이 있고 가정도 부흥하고 부부도 부흥하고 다 부흥해요. 거기에 선교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 성도 한 분이 저에게 보내주었던 아주 그 가슴 뭉클한 칼럼 하나를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장애자들을 둔, 핸디캡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컨퍼런스에서 아들이 쉐이라고 하는 장애인인데 그 장애야 쉐이를 둔 그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자기의 그 익스피리언스를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테스티모니 삼아서. 그런데 온 거기 참석했던 컨퍼런스에 참석한 분들이 다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눈물을 흘려요.